포드의 공식 수입 판매원인 함블모터스 송승철 대표는 지난해 이어 한국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푸조 디자인 콘테스트가 영향 있는 한국 예비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공식 등용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푸조가 제5회 2008 푸조 디자인 콘테스트, 퓨조 디자인 컴퍼티션 2008에 본선 진출작 29편을 공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푸조 디자인 콘테스트는 전 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자동차 디자인 콘테스트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100여 국에서 2,500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본선에 진출하는 작품은 내달 15일까지 온라인에서 네티즌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이를 통해 10개의 최종 결선 진출 작품이 선정된다. 온라인 투표는 푸조 디자인 콘테스트 공식 웹사이트 www.퓨조컨쿠어디자인.com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네티즌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360를 제공한다.